10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10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시험에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은 104페이지 메뉴에 보면 동그라미 1, 2, 3번을 적어놨는데요. 먼저 이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거기 1번에 보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나타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에 보면 민간 임대 등록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권리관계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입지 조건에 보면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1, 2, 3, 4의 서식이 있는데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주 교판할 때 도가 뭐냐면 도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적어놨죠. 1번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104페이지 메뉴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체크하면 됩니다.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비선호시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이나 4의 서식은 비선호시설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이 무엇인지 제가 이게 확인설명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리포트를 해보니까 부동산학과 학생들에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써낸 게 이걸 많이 지적했더라고요. 비선호시설이 너무 막연하다. 비선호라는 건 뭐예요?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차라리 뭐 4대 혐오시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적시되어 있으면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비선호시설이라니까 너무나 포괄적이다. 너무나 자의적이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비선호시설은 그래서 2의 서식, 2가 뭐냐면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건물, 우리 학원 건물 이런 것들은 뭐 장례식장 앞에서도 별 상관없잖아요. 지금 장례식장이 전부 종합병원에 다 장례식장 있잖아요. 근데 집은 왠지 주택은 장례식장 바로 앞에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는 네 가지 서식 모두 공통적인 거고요. 10번에 보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은 1의 서식 즉 주거용 서식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2의 서식은 즉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소화전 비상벨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1의 서식은 주거용은 벽면 도배를 다 체크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만 체크하고 도배는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인 경우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비주거용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12번 환경조건이 1소진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1조 소음 진동인데 이것은 1의 서식만 주거용에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서식에 대해서 꼭 기본서에 있는 확인설명서 서식과 뒤에 있는 기재 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 네 가지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105페이지 분묘기지권 이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세 가지입니다. 설치 기간, 그 다음에 설치 면적,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그러면 용어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 또는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로 안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도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20주 미만인 경우는 그냥 쓰레기 소각 물로 처리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20주면 5사 5개월이네 5개월. 우리나라는 4개월 이후 죽으면 사람하고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럼 4개월이 안 된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안 되죠. 반드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시체였는데 지금 시신으로 바뀌었고요. 3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유골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뼈고 골분은 뼈의 가루입니다.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 옮기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6번의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가족묘지 하면은 분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죠. 자, 2번 분묘의 점유면적입니다. 이게 분묘기지권은 이런 면적제한이 없다고요.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전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이제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합장 15제곱미터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27회 때도 출제됐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면적이 먼저 나왔는데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번 분묘 설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나왔네요. 분묘 설치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해도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분묘 기지권은 즉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영구 무한히 존속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104페이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1년 이내입니다. 1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험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10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105페이지 4번입니다. 사설 묘지의 설치인데 1번 개인이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허가나 승인은 전부 다 사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는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5번에 보면은 35번에 동그라미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4번에 개인 자인장지 조성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5번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6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숫자 30. 4번 나오죠. 숫자 3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다 미리 받는다고 했죠. 사후 허가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사후 신고도 있다. 5번 자연장지 조성, 거기 밑줄 치는 자 이유는 조성한 자는 하려는 자는 이건 뭐냐면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쳐놨습니다. 따라서 1번에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즉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6번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매장을 한 자는 역시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2번 화장을 하려는 자, 3번 개장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사건 나가지고 그냥 화장장에 가서 화장할 수 없죠. 화장하려면 사체금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사체금한서가 있어야 되고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105페이지 3번의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인정되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1번 개념을 보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지상권에 유사합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발생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땅 주인의 동의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이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시효취득 외에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3번은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3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면 반드시 임야를 중개할 때는 묘를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특약으로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묘는 몇 기가 있다 적고요. 주인이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추후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추후 발견되면 뭐 이장하기로 한다. 만약 이장 안 했을 시 잔금 지급할 때 분묘 1기당 1,00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특약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그라미 3번은 일반 매매 계약보다는 경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경매에서 산을 낙찰받았는데 그 임야 산에 오래된 묘들이 있으면 낙찰받은 경낙인, 낙찰자, 매수인 같은 말입니다. 그 매수인이 묘 강제로 이장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료는 청구할 수 있고요. 판결 전후를 합해서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소멸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106페이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면적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제곱미터인데 분묘기지권은 30제곱미터에 하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면 X지요. 면적 제한은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한한다 하면 X입니다. 분묘기지는 봉분의 기저 부분이 분묘기지입니다. 그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상석이라고 하고요.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 상석, 비석, 그 다음에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놓은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판례를 보면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지 그 범위를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료, 4번에 지료가 나와 있는데 지료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시효취득 이외의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5번 존속기한인데 우리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 30년 한 번 더 연장하더라도 30년밖에 연장이 안 된다 했죠. 옛날에 사망하신 분들은 영구무한이 분묘기지권이 존속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시 평장이나 암장은 안 됩니다. 평장이나 암장은 안 된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봉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평장이라는 것은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가 평장이죠. 암장은 뭡니까? 살인사건 나면 밑으로 푹 파고 암매장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묘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이 20년이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옆에 쌍분 형태로 배우자를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쌍분이면 봉분이 두 개 있는 게 쌍분입니다.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분 형태라는 건 뭡니까? 봉분은 하나 있고 관을 두 개 넣는 걸 단분이라고 하는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또 질문하더라고요. 길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쌍분 많이 봤는데요 하던데 물론 자기 땅에다가 설치하는 건 상관없고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쌍분을 설치하는 게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기 땅에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지금 5, 6월이 심화강이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려운 강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깊이 있는 강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지금 책이 더 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범위를 자꾸 줄여야 돼요. 무한대로 깊이 쌓여 있는 거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이때까지 나왔던 것만 해도 80점은 받거든요. 어느 과목이든 평균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지금 모의고사가 전과목 60점 이상 나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아직도 136일인가 남았어요. 남은 게 시험 때까지. 그때까지 페이스를 유지하기 어렵죠. 산 정상에 서면 추워서 내려와야 돼요. 계룡산 꼭대기 올라가면 추워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정상에 서기로 했으면 그때 만나야 돼요. 정상에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오버페이스 하시지 마시고요. 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공법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지금 한 7% 정도만 도시와 용지가 도시와 용지입니다. 그럼 전국토의 70%는 우리나라가 산지고 30%가 평지입니다. 그중에서 6%만 도시와 용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농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임야를 개발할 게 아니라 농지를 개발한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농사를 안 지어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농업인들은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걷어가지고 농업인들 먹이 살려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지금 보면 농사 영농 그 무슨 잠실 재배사 축사 이런 거 짓는다고 하면 50% 이상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농어촌 특별세 가지고. 그래서 빨리 농사를 안 짓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도시 사람들이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실무상도 농지는 중요합니다. 공법에서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공법을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과목 다 해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과목 공부할 분량보다 훨씬 더 적다고요. 그런데 시험에는 7문제, 2문제 나옵니다. 16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다. 또 주택법은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범위는 줄어들었는데도 7문제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점수 고득점하기 가장 좋은 파트입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암기하면 되지 뭐 체계 같은 거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계를 말아야 된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개실무도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맨 뒤에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보다는 실무 부분도 그 뒤에 부분을 오히려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민법도 예를 들면 민사특별법을 6개 다 맞춰야 되는데 거의 시간이 없어 뒤에는 못 보고 있죠.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대로 해야 돼. 부동산도 돈 벌려면 남들이 다 팔 때 파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남들이 살 때 팔고 팔 때 사고 이렇게 반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남이 다 팔면 불안해가지고 팔고 싶고. 자, 농지법 보겠습니다. 농지는 전답,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 과소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그러나 전답, 과소이 아니더라도 지목이 실제 3년 이상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하면 농지입니다.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통작거리 폐지로 출퇴근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 폐지로 이제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20km 통작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아직도 30km 통작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농지는 거리자는 없어졌습니다.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 구, 읍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대학교 부동산학과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중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권자가 아닌 것은 시험에 내보니까 대부분 면장을 많이 체크했더라고요.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이죠. 군에 읍면이 있잖아요. 군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지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배제되는 법률 농지법 제8조 도로법 제50조를 배제한다 되어 있고 다만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50조가 뭐냐면 접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 원래 도로에 접해져 있는 데는 행위자니 있죠. 맹지죠. 비도시지역에서는.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도로가에 집을 지어놨잖아요. 비도시지역으로 하면 도로가에는 접도구역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 종사자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아야 된다. 농업인의 용어 정의는 우리 중개 실무에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 공법에는 나올 수도 있죠. 농업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뭐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그런 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농업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가 농사지으러 시골에 가자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먼저 가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도라직해가지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이상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농가주택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농업인이 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농사 짓는데 국가에서 50% 이상 보조받을 수 있다고요. 자,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 종사자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면적 제한이 있다. 온실,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 100평이 되겠죠. 곤충사육사는 곤충사육사 밑줄 치세요. 165제곱미터 이게 신설됐습니다. 165제곱미터면 약 50평이에요. 165제곱미터 이상, 기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일반 땅하고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하고 곤충사육사 중에서 돈 되는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곤충사육사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50평만 농사지어도 곤충사육사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곤충이 미래의 식량이잖아요. 그래서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약 50평입니다. 이상은 돼야 된다. 너무 면적이 좁으면 그것만 땅을 사가지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투기 목적이라고 보고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매, 증여, 경매, 공매, 화해 조서도 농지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된다. 107페이지 그게 판례 공법 시험에 공법이 판례가 나온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농지취득자익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다. 그게 공법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판례입니다. 3번 농지취득자익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자체는 모든 특례가 다 인정됩니다. 국세 지방세도 안 냅니다.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취득 농지전용협의 완료. 4번 농지 전용 협의 완료 밑줄 치시고 전용 허가 전용 신고 X 적어 놓으세요. 협의, 협의라는 말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협의. 협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신고 허가 받은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된다. 합병 공유농지 분할. 합병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고 분할도 공유농지 분할도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되고요. 시효 취득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밑에 별표에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한테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4번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전용 허가, 전용 신고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제곱미터 이하. 2번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하. 그러나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동그라미 하세요.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합산 밑줄 치시고요. 부부라 하더라도 만약 세대원이면 부인이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세대원인 남편이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더 취득할 수도 있다 하면 X죠. 전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니까 전제곱미터는 안 됩니다. 세대원 합산,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세대원 합산.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된다 이 말은 농사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박갈경자, 박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 즉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국가 지자체 학교 실습용 농지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8년 이상 제천장애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담보농지 취득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이런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왜? 전용 허가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농지 임대차입니다. 농지는 원래 임대차가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 힘이 없어 농사 못 짓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한 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동그라미 1번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죠. 불효식 낙성 계약입니다. 민법에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2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확인받고 밑줄 치십시오.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밑줄 치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예, 확인받으면 그냥 눈으로만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서에 도장받아야 돼요. 그 확인 계약서를 가져가면 확인 도장을 찍어줘요. 주택의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게 뭡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전입신고죠.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죠. 농지 임대차는 3년 이상으로 한다. 3년 이상. 자, 최단기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상가, 그 다음에 주택, 농지, 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의 전세권, 그 다음에 민법의 임대차부터 먼저 볼까요?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의 전세권, 그 다음에 민법의 지상권,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기간은 1년,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임대차는 모든 임대차는 최장기 존속기간은 다 삭제됐습니다. 옛날에 민법에 20년 있었는데 삭제.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가 2년, 최장기는 없고요. 농지는 최단기가 3년, 최장기는 없고요. 민법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전세권, 건물전세권은 최단기가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지상권은 최장기는 규정이 없고 최단기는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다음에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5년, 공작물은 5년. 그래서 최단기, 최장기 이런 것들을 비슷한 걸 구분해야 됩니다. 비교 안 하면 고득점 하기가 어렵습니다. 109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인데 시험에 10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2006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죠 아직까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109페이지 맨 밑에 그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이올리인데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인데 attention 주의 주목, interest 흥미, 욕망, desire 행동, action인데 이 중에서 계약 체결을 언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욕망 행동 단계입니다. desire action. 근데 이게 욕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욕망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셀링 그 계약 체결 시도는 딱 1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110페이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 파트입니다. 110페이지 셀링 포인트인데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역, 니언, 디귿, 리얼 이것만 밑줄 치놓고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밑줄 치십시오.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공법상 규제, 세법 등이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종부세 올라가니까 이거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지금 종부세 그 6월 1일 기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6월 1일 되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정책이죠. 가장 큰 게 정책. 그래서 새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새 아파트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뭐 지금 17회 나오고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이제 다음 두 주가 남았는데 두 주 남았죠. 111페이지 거래계약 체결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